돌아오겠다던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난 21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인화부터 광희, 정준하, 조세호까지 무한도전에서 유재석과 호흡을 맞췄던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서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100회를 앞둔 시점에 유재석 홀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하반기에는 멤버십이 강조된 포맷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귀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놀면 뭐하니에 새롭게 힘을 실어줄 멤버에 대한 가진 추측을 내놨고 그중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이 무한도전 멤버들을 지목했습니다. 유재석이 13년간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호흡을 보여준 이들이었기에 대중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후보들이었습니다. 결국 유재석과 김태우 PD는 놀면 뭐하니를 통해 이러한 반응에 화답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박명수, 정준하, 하하 등 무한도전 멤버들의 반가운 재회가 성사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들과 함께할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유재석은 무한도전처럼 고정적인 멤버와는 힘들더라도 패밀리십은 구축이 돼야 한다며 그럼 무한도전 멤버들과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명수를 비롯해 노홍철, 정형동 등 무한도전의 전성기를 이끈 멤버들은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석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리지널 멤버의 조합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한다. 다 모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었다며 노홍철과 정형도는 출연을 고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명수와 양세형은 다른 스케줄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향후 출연 여부에 대해선 침묵해 일말의 희망을 남겨뒀죠. 오랫동안 무한도전 재결합을 원하던 시청자들 입장에선 아쉬움을 느낄 만한 반쪽짜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불만이 아닌 박수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유재석과 김태우 PD가 무한도전 마지막 회에서 시청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을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도전 원년 멤버였던 노홍철과 정형돈의 부재가 뼈아픈 상황이지만 다시는 모으지 못할 것 같았던 멤버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멤버들의 입장을 충분히 솔직하게 설명했기에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도 언젠가는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갖게 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변화가 무한도전의 부활이 아닌 놀면 무한이의 진화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의 케미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일 뿐 향후 컨셉트나 아이템에 따라 유재석이 혼자 나올 수도 제3의 출연자와 함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하가 자유롭고 좋다고 말할 정도로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멤버들이 느낄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한 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당장 함께하지 못한 박명수, 양세형은 물론 노홍철, 정형돈까지도 먼 미래에는 안고 갈 수 있는 전략인 셈이죠. 놀면 뭐하니 제작진과 유재석은 무한도전 멤버들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갈지는 이제 그들에게 달렸습니다.